네, 안녕하세요. 래픽 감독입니다.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데스포르치, 쌍루스 제품에 대한 리뷰입니다. 데스포르치는 캄페나스 제품을 저희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 우리 훈님께서, 신고 있고, 현재도 신고 있죠. 신고 있고, 그 다음에, 잘 신고 있어요. 몇 년째. 그냥 신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신고 있고, 훈님 기준으로는 이제 아슬레타 제품, 그 다음에 인젝터 TF도 그냥 갖고 있고, 아슬레타 TF, 아슬레타는 막 예전에 구입을 했다가 아마 팔았을 거예요. 잘, 본인의 발이 잘 안 맞다고. 근데 이제 이, 뭐, 축가 여러 개 그 친구도 갖고 있는데, 이제 저기 TF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역시 이제 데스포르치의 캄피나스고, 캄피나스 제품을 구입한 이후에 좋다고 해서, 저도 25주년, 그 풀 캥거루 모델이 이제 국내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1년에 걸쳐서 가격이 좀 비쌌었죠. 25만원이 넘었던 가격으로 기억하는데 그 가격의 제품을 두 번이나 주문을 했다가 반품을 했어요. 반품을 한 이유는 우리 후님이 265를 신고 제가 260을 주문을 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후님 신는 것보다 제가 5mm 정도를 작게 신는 편이었고 다른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신는 것보다 항상 우리 후님은 5mm 정도 크게 신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 제품은 우리 후님께서 265를 신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260으로 갔던 거죠. 260으로 갔던 거고 그렇게 해서 축가를 신었는데 260을 제품을 받으면 약간 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발의 라스트 핏 이런 것들이 꽤 편한 제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제 그 기존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아슬레타의 001이나 이런 제품에 비하면 약간 큰 느낌.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발이 편하다는 그 인상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 부에 뭐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캥거루 가죽이 굉장히 이제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고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풀 캥거루였으니까 어퍼의 가죽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제품은 틀림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반품을 두 번에 걸쳤어요. 그 두 번을 한 게 처음에 한번 반품을 했다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더 주문을 했다가 역시 받아보고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반품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255를 사용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구입을 해봤으면 나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250으로 내려와서 핏감을 체크를 했었으면 근데 260도 이제 길이나 이쪽에서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신으면 약간 이제 약간 큰 느낌 약간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홀드성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품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 쌍루이스 제품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 아슬레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식 C3도 그렇고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신으면서 좋다고 생각되는 신발 특히 아마추어들이 사용하기 쉬운 편한 신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점점 인조구장이 구장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구장의 상태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코로나로 인한 한 2년 동안은 그 풋살장 뭐 플랩인가요? 뭐 플랩 풋볼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형태의 이제 뭐 그 뭐죠? 코칭 스쿨 그러니까 뭐 고할레라든지 이렇게 축구를 가르쳐주는 것들 그런 데서도 이제 대부분 인조구장을 깔아놓고 이제 운동을 하기 때문에 TFN 수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아졌고 그럼으로서 한 4-5년 전에 비하면 뭐 이런 말로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TF와 터프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를 하기 전인 한 3-4년 전만 하더라도 TF를 안 신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양한 TF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결국 이제 TF라고 하면 아디다스 나이키에서 나온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크게 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 나오는 것 중에 그냥 이제 그 저기 뭐지 잠뽕 흔히 이제 잠뽕이라 불렀죠. 그 잠뽕 축구화를 이제 구해서 신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데스포르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식스도 이제 데스타킨 이런 제품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조마도 뭐 타플렉스 같은 공급해줬었죠 전에 제가 기억으로는 했던 것 같은데
미즈노에서 이제 TF 살라 이런 제품들이 대량으로 ASTF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째 보면 지금 이제 춘타스도 주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사실 국내 토종 브랜드는 키카인데 키카가 의외로 지금 이 TFR을 못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탱크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TFR처럼 생겼지만 TFR는 아니에요. 그거는 맨땅용 축구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터프화의 차기를 갖추려고 그러면 미드솔 중창에 이제 에바 스폰지가 들어가서 딱딱한 지면에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키카는 맨땅과 인조자 탱크 같은 모델은 지금 보면 이 스터드 형태는 이 스터드 형태의 구조와 이 기본 설계는 문디알 팀이나 삼바 스페셜 예전에 그 축구화 종류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드하키로 아디다스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축구화로 만들고 하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터프 그라운드에 사용되는 아웃솔을 이제 카피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 이 형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창이 없죠, 여기에. 그러니까 아웃솔과 이제 중창이라고 해봤자 이제 바닥에 있는 정도 말고는 사실 없는 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형태로 만들어져서는 이제는 이걸 TFR로 부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탱크는 그냥 인조잔디용 AG에 가깝거나 아니면 맨땅용의 HG에 가까운 축구화다 이렇게 보이니까. 문제는 이제 키카가 이렇게 그 제대로 된 TFR을 지금 만들지를 못하고, 올해만 하더라도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기대를 했었었는데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발 소식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나이키도 최근에는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AG 모델, 국내 AG 모델과 TF 모델의 공급 그를 줄인다 하는 것들이 방침이 정해져서 지금 안 들어오죠, 제대로. 그러니까 뭐 머큐리아라고 그 다음에 TM4에서 이제 간간히 들어오긴 하지만 우선 AG 스터드 모델이 이제 완전히 전멸이 됐고, 그 다음에 TF도 종류가 다양하진 않고, 뭐 사일러가 지금 세 개밖에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나이키도. 그런 측면에서 점점 좋은 제품을 구하는 게 어려워졌는데,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데스포르치라든지 그다음 아슬레타라든지 그다음 데스포르치는 아슬레타 아식 C3 이런 제품들 대체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고 하시는 뭐 무니치라든지 스페인 브랜드, 그다음에 또 스페인의 또 이제 조마 이런 제품들이 TF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넓어졌죠. 넓어지면서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이제 다양한 수요 욕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TFR을 여러 개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 TFR도 브랜드마다 라스트가 좀 달라서 소재도 조금씩 다르고 핏감이 좀 다르죠. 예를 들면 같은 소재를 쓰고 있는 뭐 일본계 브랜드, 예를 들면 아스레타나 뭐 저기 뭐죠, 그 아식스나 데스포르치 이런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뭐 루즈 솜브라 이런 같은 말 하더라도 같은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 인조 가죽을 붙여놓은 제품이라 해도 각 제품별로 뭐 일본의 라스트를 고려했다, 그러니까 재패니스 핏이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 개별적으로 약간씩 라스트 구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신발의 구조가 좀 다른 거에 따라 착화감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다 여러 종류의 라스트가 나오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단 한 가지 라스트만 딱 나오면 그 발에 본인의 발이 잘 맞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계속 신어야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 하는 게 이제 축구화 선택의 어려움이고, 축구화들 사이에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대두된 건데, 왜냐하면 뭐 나는 내가 어떤 제품을 사고 싶은데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서 신은 후기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참고하게 되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런 건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정보 공유가 제가 느끼기로는 쓱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은 저부터가 축구화를 구입할 때 타인의 의견을 듣고 사는 경우는 없어요. 타인의 조언을 구하여서 사는 경우도 없고, 그냥 축구화를 뭐 많이 수집을 해보고 많이 신어봐서 그런 게 아니라 축구화라는 것 자체가 신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리뷰어나 다른 사람들이 뭐 사이즈가 어떻다, 정 사이즈다, 아니다, 사이즈 업해야 된다, 다운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이 리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본인이 발볼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발볼러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조청에서 어느 정도 가로 폭이 커지면 발볼러가 돼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없어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축구와 관련된 정보들이 유통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있는 체계적 정보가 전혀 축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축구 리뷰를 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뭐 창가리를 하면 좋아진다라든, 뭐 총가리를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뭐 스터드를 잘라 신는다, 아니면 뭐이정 사이즈인데 5mm 업 해야 신어야 된다, 아니면 뭐 캥거루 가죽은 늘어난다, 아니면 그래서 뭐반 사이즈 다운 해야 된다, 한 사이즈, 반 사이즈란 말도 좀 이상하죠. 사이즈 반인 사이즈 어디 있고 한 사이즈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캥거루 가죽이 막 내구성이 약하다라든지, 뭐 온갖 종류의 이상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 대부분이 체계적으로 지식 차원에서 관리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뭐 소재를 가지고 좀 다루거나 하게 되면 뭔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 축구와 리뷰라는 걸 취미 차원에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취미 수준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취미 수준 하는 거거든요, 이 리뷰라는 게. 다루는 내용 대부분이 기본 상식에 해당이 되니까 사실은 리뷰를 해도 별 내용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 양반이 조금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전문성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저희들 사이에 어떤 콘트라스트라 할까, 극단적으로 대조되고 대비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네, 그런 저희가 그런 내용을 반복해서 하더라도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 축구화 선택을 하거나 할때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 같은 거를 느끼시는 분이 많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미 축구화를 여러 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축구화, 더 좋은 축구화를 찾는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더 좋은 축구화, 더 좋은 축구화라고 할때 어느 단계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렇게 그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더 좋은 축구화가 아니라 지금 축구화가 불만족스러워서 새로운 축구화를 찾는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리뷰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아, 저 제품이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매장 가서 실제로는 신어보기까지 한다 이거죠. 신어보고 구입을 해서 막상 신었는데 안 맞아. 발에 물집이 생기고 엄지발가락에 멍이 들고 발이 뒤틀리고 스터드가 부러져 나가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축구화에 관련된 어떤 커뮤니티가 있다 그러면 그런 커뮤니티 내에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거나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게 전혀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축구화를 구입하는데 애를 먹고 문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뭐 약간 얘기가 빗나갔지만,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데스포르치를 다루는 거는 국내 축구 환경, 국내 축구 환경이라는 게 2002년 이후에 인조 잔디가 급속히 보급이 되면서 TFR 수요에 대한 수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높아졌고, 다행히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최신 그 경향, 국내 시장에 대한 경향이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아디다스 나이키 자체가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좋은 TFR을 제작해서 공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급에 해당되는 다른 브랜드 제품을 이제 찾다 보면 도달하는 곳이 이제 이런 데스포르치나 아니면 아슬레타나 이제 C3 이런 것들이죠, 아식스에. 제품이 데스포르치는 어쨌든 뭐 국내 지금 정식으로 수입이 되어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리뷰하는 쌍루이스만 하더라도 제가 결제한 금액이 무슨 적립금 1,000원이 있어서 그 1,000원을 이용을 했더니 159,000원으로 결제가 됐어요. 근데 이 일본 제품이 얼마냐? 이게 일본에서 15,400엔인가 하니까, 사실은 이 제품을 수입한 드리블 코리아가 굉장히 정직한 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 드리블 코리아에 계신 분들. 이제 훌륭한 분들이고,
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인데. 왜냐면 미즈노가 일본에서 18,900엔 하는 거를 259,000원 받거나 21,000엔 정도 하는 거를 뭐 329,000원 뭐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그게 비하면 굉장히 정직한 가격을 받고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고, 에, 같은 지 아식스만 해도 뭐 울트라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전에 나왔던 뭐 엑스플라이 프로, 엑스플라이 4 같은 경우 189,000원 정도 받았으니까 역시 아식스도 비교적 좋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가격 이렇게 높게 받지는 않았으니까.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데스포르치를 수입하고 있는 국내 드리블 코리아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왜냐면 좋은 축구화를 어쨌든 공급을 하고 계시니까 좋은 회사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쌍루이스 제품인데 데스포르치를 많은 분들이 브라질 회사로 처음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데스포르치 캄피안스를 리뷰를 하고 아니면 데스포르치를 다루면 이게 일본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잘 모르는 친구들이 펄쩍 뛰면서 브라질 브랜드라고.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일본 데스포르치의 사이트를 연결시켜줘서 뭐죠? 이게 일본 브랜드임을 입증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댓글을 달아드리면 그다음부터는 잠적하고 나타나질 않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드리블 코리아 입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한 2년 전에, 2년 전, 3년 전뭐 이때 이제 정치적으로 조국 사태가 있고 할때뭐 죽창가를 뭐 부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유니클로 불매 운동을 벌이니, 일본 회사 불매 운동을 벌이니 뭐 그런 것들이 한참 유행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드리블 코리아 입장에서 보면 데스포르치가 일본 브랜드를 알려지고 그 다음에 그게 그런 내용들이 확산이 되면 매출에 영향을 입을까봐 이걸 이제 굳이 일본 브랜드라고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2003년에 일본 시즈오카에서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브랜드고 데스포르치라는 이 명칭은 이제 포르투갈어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브라질,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써죠. 그래서 브라질 브랜드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드렸지만 일본 브랜드고요. 일본이 이 풋살 전문 신발을 이렇게 개발하면서 데스포르치라는 포르투갈식 이름,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는 브라질식 이름을 딴 이유는 역시 이제 풋살 왕국이 브라질이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정도에 일본, 이게 나중에 저희가 따로 말씀 뭐한 드려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토탈 풋볼이나 아니면 뭐 전방 압박이나 티키타카 이런 것들은 전부 브라질식 축구예요. 그거 자체가. 브라질 축구를 오랫동안 유심히 뭐 몇십 년씩 지켜보신 분들은 최근에 브라질 팀을 보면 이제 뭐 보편적 현대 축구 방식에 들어와 있다 그러지만 1970년, 80년, 90년대를 거치면서 보여주는 브라질식 축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방 압박, 그 다음에 컴팩트 사카, 그 다음에 티키타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의 기초가 뭐였냐 하면 과거에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너희들 축구를 잘하는 비결은 뭐냐? 그러면 이제 스트릿 사커, 이제 풋살, 뭐 이런 것들이 브라질 축구의 원동력이다. 개인기, 뛰어난 개인기, 그리고 짧은 패스, 그다음 짧은 패스에 한 2대1 방식, 그 다음에 공을 뺏기면 곧바로 뺏어내는 방식, 그리고 공을 뺏기지 않고 점유율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브라질 스파이시인데 그 방식 모두가 사실 현재 축구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술적, 높은 기술적 수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브라질 축구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인 기술 개발, 인디비주얼 스킬을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베이식 스킬, 기초 기술이 아니라 거기서 발달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상시키는 이제 과정들을 유럽을 거치고 그런 거에 이제 프리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몫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풋살 같은 경우 보급이 되면서 높은 수준의 발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확산이 되고 보급이 되죠. 그전까지는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든 것들이었으니까. 이 일본에서 만든 데스포르치는 2003년에 만들었으니까 이제 19년이 되나요? 데스포르치 25주년 모델이었나? 그게 20주년 모델이었나? 지난번에 나왔던 게? 하여간 그 나왔던 걸 치면 2003년이면 지금 해수로 보면 19년 정도 되는데
하여간 이 데스포르치가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 제품의 원산지는 베트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이름은 쌍루이스 KT 프로 1이고요. 천연피혁 인공피혁. 천연피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앞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캥거루 가죽이고, 그다음 사이드 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조 가죽으로 처리가 되고, 여기 로고도 인조 가죽, 그다음에 이제 메시도 인조 가죽,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천연 가죽은 이 부분만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지금 이제 인조 가죽이고, 이쪽은 이제 메시가 들어가 있고, 안쪽에 패드 처리가 되는데, 그런 디테일들을 천천히 보여드리고, 기본적으로 15만 원 정도, 16만 원이죠. 사실은 16만 원, 그 소비자 가격에 16만 원에 캥거루 가죽, 그 다음에 인조 가죽, 이런 모델들은 이제 흔히 미즈노에서 볼수 있는 가격이죠. 그 다음에 아스레타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A00 같은 제품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대개 이제 일본 내 출시 가격이 13,000원 정도니까, 국내 뭐 배송된 것 같은 거를 거치게 되면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품의 경쟁 상대, 대상에 대한 이제 가성비 차원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에 따른 차이에 제품의 생산 단가의 차이,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원산지도 대부분 이제 동남아시아, 저렴한 그, 늘 말씀드리는 신발이라는 것 자체는 아마도 앞으로 뭐 10년, 20년이 더 지나도 결국 노동진압 집약 산업. 그래서 원산지는 동남아시아가, 중국은 뭐 지금 이제 소득 수준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만드는 회사들은 싼 곳에서만, 싼 인력, 인건비가 되는 곳에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노동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싼 쪽으로 자꾸 이동하는 거죠, 공장이.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 공장들이 태국이나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갔다가 지금 베트남도 가 있고 하는데,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고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축구화를 다안 만들죠.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는 이제 이런 데도 갈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못 사는 뭐 남미 국가나 이런 쪽으로. 어쨌거나 지금 이 데스포르치 제품이, 쌍루이스 제품은 255로 다시 내려와서 제가 신어봤기 때문에 확실히 캄피나스 260 신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신발의 디테일들을 하나씩 보면, 이걸 이쪽으로 볼까요? 예, 태그가 안 달려 있는 쪽으로 보면, 여기에 메시가 들어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저도 이제 쌍루이스 캄피나스를 잘 구분을 못 했는데,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메시 이런 게 들어가 있고, 한게 이제 아마 여기 앞쪽 부분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니까, 구조가 캄피나스와 쌍루이스가 아무리 사진상으로 들여봐도 저 뭐가 차이 나지? 늘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여간 여기 이제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다는 게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뭐이 통이 분리형 개방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발 모양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끈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데스포르치나 이제 그 이런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라스트인데요. 물론 이제 재패니스 핏이라는 게 기본을 하는 거지만, 쌍루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캄피나스도 그렇고, 제품들이 보면 여기가 이 캄피나스 제품의, 데스포르치 제품의 특징은 중족부 헤드 쪽이 이쪽 부분에서, 여기를 중족부에서 이제 여기 이 가장 발볼이 넓은 부분에서, 그 다음에 좁은 부분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에서 홀드성. 그래서 발을 락다운 시키는 그 핏감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신발과 이런 일반적인 터프와 아니면 가죽과 인조 가죽이 합성화되어 있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 시간이 지날수록 발의 흔들림, 가죽이 유연해지면서, 그리고 실제로는 약간 미세하게 늘어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발이 유연해지면, 그 유연해진 것과 동시에 일반적인 밋밋한 핏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코파문단 이런 제품들을, 아니면 미즈노 모렐리아 뭐2 이런 제품들을 신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발의 홀드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아슬레타랑 지금 이 데스포르치는 기본적인 성격이 뭐냐면, 신발을 신으면 중족부 헤드 쪽에, 여기도 넓진 않지만
여기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중족부 헤드의 가장 넓은, 그러니까 발볼이 가장 넓은 부위가 요 부분이 되는 건데, 발볼을 넓이의 최대 넓이치를 결정하는 이 부분에서 요 밑으로 내려가는 요 과정에서 사람의 발 모양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요렇게 내려가는 부분을 신었을 때 요 구조를 라스트를 잘 만듦으로써 여기서 딱 내려와서 여기로 딱 들어오면 단단하게 이 부분이 중족부 헤드 쪽 위쪽에서부터 움직이지 않도록 발이 소위 말하는 락다운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는 특징이 있어서 캄피나스 이 데스포르치든 아니면 아슬레타를 신으면 다른 축구와 나이키나 미즈노 이런 거를 신다가 첫 번째 느끼는 핏감 차이를 거기서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와 뭔가 발에 딱 맞는 느낌이 든다 느낌을 받게 돼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 아디다스에 있는 TF 아니면 스터드도 있는 제품과 차이 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 더해서 이 축구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전형적인 그 터프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메쉬를 통해서 열기를 내뿜는다 뭐 이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이런 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인솔 이 데스포르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 뭐 라스트의 약간 이제 다른 차원 물론 이제 아슬레타랑 아식스랑 비교를 또 해드리겠지만 여기에 있는 인솔이 이제 스웨이드 타입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스웨이드 타입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포론 소재 같지는 않아요. 여기 굉장히 그런 것 비하면 굉장히 말랑말랑한 소재인데 이런 소재가 들어가 있고 별도로 이제 이런 부분이 엄지 발가락 쪽에 이제 충격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힐 쪽에 충격이 가해지는데 다른 브랜드랑 물론 이제 아식스 C3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제 그 겔 타입이 여기 뒤쪽에 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 뒤꿈치 쪽에 충격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엔 뭐 난엑스라고 이제 이게 데스포르치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 실리콘 패드인데 이게 실리콘 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 퍼포먼스 실리콘 폼인데 고팽창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실리콘을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신발 인솔 전체 물론 로고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실리콘 패드가 신발의 풀레인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지금 인솔 아래쪽에 얇은 또 다른 쿠셔닝 장치가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이 주는 어떤 쿠셔닝감 그 다음에 지면에서의 컨택 그러니까 이 TF화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딱딱한 터프 그라운드를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쿠셔닝을 갖고 있는데 이 쿠셔닝이 경기를 할 때 지나치게 쿠셔닝감이 높아서 발이 흔들린다. 그 정도. 예를 들면 그게 저희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X18절인가요? 18 플러스의 TF와 풀레인지로 들어가 있는 부스터 이런 것들이 착용한 거는 미드솔 부스터 자체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거는 TF화로 쓸 수 없죠. 왜냐하면 짚는 발을 짚을 때마다 아니면 킥을 할 때 짚는 발에 강한 힘이 들어가거나 할 때마다 발이 쏠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중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정도의 길이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뭐 이거 자체가 풀로 이렇게 쭉 그 난엑스라는 소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풀렌즈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딴져서 눌러보면 여기가 상당히 푹신푹신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되어 있고 여기에도 2중 3중으로 지금 쿠셔닝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예, 전형적인 이제 풋살 그라운드. 이게 만약에 이게 물론 이 데스포르치는 일본에서 소개될 때는 이 형태의 축구화로 맨땅 그 다음에 천연잔디, 인조잔디를 다 커버한다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사용은 가능해요. 맨땅에서 사용하기도 요 리뷰 전에 저희가 그 댓글에 초등학교 6학년이 축구화 추천해 주세요 하는데 인조구장에서 주로 한다고. 제가 TF 아무거나 사세요 매장 가서 왜냐면 이런 걸로 사는 아픔이 안 사요. 왜냐면 제가 많은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제 후배 친구나 이런 애들 어렸을 때 야 우리 애 축구하는데 축구 하나 추천해 주라 그러면 키카
가서 사라고. 아니면 나이키 가서 TF 사라 그러면 그 애들을 매장에 손을 잡고 부모가 끌고 가면 절대로 그걸 안 산다는 거예요. 그 뭘 사느냐? 스터드 달린 거를 산다는 거죠. 제가 야 그 애들 그냥 축구할 때 그 발 불편하다. 다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이런 TFR을 사라. 그냥 아빠가 데리고 가서 손을 잡고 매장 가서 야 이거 사 볼래? 그러면 안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선수들이 그걸 안 신고 나오거든. 그게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제가 그 댓글에 그냥 TF1 사세요. 그러면 애가 HG는 어떤가요? 물어봐요. 그럼 그래서 제가 답을 다시 그냥 TF를 사라고. 그냥 TF를. 왜냐? 이 정도 이 정도의 고무창이 갖고 있는 아웃솔 그립 이 스터드 구조면 안 미끄러져요. 물이 적시 엄청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다 충분한데 여기에 스파이크로 뻑뻑뻑뻑 스터드가 박혀있으면 그거 씻고 막 버버버벅 하고 막 소리를 내면서 달리면 신날지 모르죠. 그 당시에 잠깐. 근데 이제 어린 친구가 축구화를 매달 사달라 그럴 수가 없잖아. 엄마한테 가서 스터드 다 달아가지고 엄마 또 축구화 사주세요 또 축구화 사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무리가 많이 가고 하는데 무릎이나 이런데 그러다가 만약에 다치거나 성장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면 큰일 나니까 그냥 이렇게 편한 신발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풋사라 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 단단한 구장을 염두에 둬요. 여기에 있는 고무창은 근데 단단해요. 여기 있는 거는 여기는 단단하지만 여기는 여기에 까만색으로 보이는 고무창들은 다 에바입니다. 이것도 먼저 말씀드리지만 EVA 미드솔 충격 소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지금 최종 아웃솔 여기 고무로 보이는 이 부분은 단단한 고무가 맞고 굉장히 단단한 고무가 맞고 여기가 단단하니까 에바 부분이 충분히 중간에 미드솔로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나아가 미드솔 상단부에 이렇게 난넥스라는 충격 흡수 실리콘 폼을 여기다 다시 넣고 그 위에 다시 이런 일반적인 인솔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말랑말랑한 고무 까만색 고무를 추가로 더 배치를 했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고도의 그걸 만든 이유의 하나는 이 신발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대로 나와요. 용도상으로 맨땅이든 어디든 신을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신발 자체 아웃솔 자체는 굉장히 단단한 내구성을 갖도록 만들었으니까 딱딱한 구장에서 여기에 있는 일반 고무가 약간 충격을 갖거나 하게 돼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무 같으면 굳이 딱 그거 하진 않겠지만 다른 축구와 다르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웃솔의 단단함을 감안을 해서 미드솔 에바도 충분히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인솔에도 추가적으로 쿠셔닝 장치를 집어넣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풋살장에서 굉장히 단단한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드코트나 마찬가지인 거죠. 시멘트 위에 그냥 인조가 살짝 덮어놓은 정도 뭐 그런 쪽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쿠셔닝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자체로 그 다음에 안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은색으로 되어 있거나 이 라이닝 천은 실질적으로 라이닝 선은 여기 밖에 지금 안쪽 여기서 보이는 이 메쉬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안쪽에도 이렇게 요만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이제 이렇게 만져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라이닝 천은 특별하진 않아요. 다만 통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폼 메모리 폼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등 쪽으로 이제 충격을 받거나 하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 메모리 폼이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자 이게 이 축구화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뭐 데스포르치 쪽에서 또 이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아웃솔에 있는 이 스터드 구조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라운드형이 많죠. 라운드형이 많지만 여기는 비교적 블레이드 타입으로 많이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립성이 상당히 좋다.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워하는 거는 여기 쉔크 강성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지금 여기가 단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흰색 부분이 다만 여기도 조금 스터드를 만들어 줬으면 더 좋지 않나. 가운데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착화감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런 좋은 구조와 소재로의 결합으로, 여기 에바도 지금 이렇게 만져서 눌러보면, 상당히 말랑말랑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슬레타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단한 에바 스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충분한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의 안정성은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착화감이 어떠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제가 축구화를 신으면 오른발을 주로 이제 신고, 전체적인 피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주발이 오른발이고, 그 다음에 왼발은 이제 보조적 수단으로 저도 사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문제는 오른발과 왼발에 어쨌든 똑같은 신발을 신었을 때 피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피감이 큰데, 왼발을 고려해서 축구화를 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왼발을 고려해서 축구화를 안 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잘 맞으면 왼발은 나중에 부차적으로 따라온다고 보고, 오른발 쪽이 편하면 이제 축구화를 사게 되는데, 이 제품의 기본적인 착화감은 TF화의 얼굴을 갖고 있는 스터드형 축구화의 핏감입니다. 다시 말하면 TF화의 창을 갖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TF화는 어쨌든 간에 스터드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스터드의 압이 있냐 없냐 이전에 신발의 기본적인 라스트가 어쨌든 스터드가 있는 제품들은 이 TF화의 구조, 그러니까 TF화는 폭넓게 이렇게 아웃솔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아웃솔이 자리 잡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그 위쪽에 얹혀져 있는 이 축구화의 라스트도 물론 그 정도로 굉장히 넓게 해서 발볼이 넓게 만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축구화를 신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핏감보다는 약간 더 편한 느낌이 들어야지 일반적으로는 정상이죠. 물론 축구화라고 하더라도 구조에 따라서는 캥거루 가죽의 이쪽에 있는 요 가운데 부분, 여기 중족부 쪽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텅이 개방되는 요 구조의 부분들이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면 신었을 때 굉장히 넓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제품은 말씀드렸지만 아웃솔 자체를 보면 TF화인데 신으면 축구화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핏감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풋살화를 신었다는 느낌보다는 기본적으로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를 신었다, 그것도 가죽 신발로 타이트하게 발을 잡아주는 신발을 신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TF를 신는 이유는 스터드에서 느끼는 여러가지 다양한 불편함, 스터드 앞 아니면 스터드의 높이에 따른 그 관절에 대한 무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전체적인 핏감이 뭐 예를 들면 네오라든지 뭐 이런 걸 신으면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데 TF를 신으면 그 부분에서 완화가 된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축구화는 제가 255 기준으로 신었을 때 길이상으로는 제 발에 딱 맞아요. 너무 길이가 뭐 지나치게 딱 맞다가 아니라 그냥 딱 잘 딱 맞아요. 길이가 딱 맞는 상황에서 중족부 쪽의 타이트함 정도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신발끈을 지금은 다시 그 이쪽을 보시면 왜 신발끈을 이렇게 많이 풀어놓고 여기 지금 요 상태로 지금 신발끈을 다 묶은 상태에서 한번 조아봤는 건데 왜 이렇게 길게 풀어놨냐, 이렇게 풀질 않으면 신발에 발이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여기에 홀드 감이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데스포르치에 제가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이었고, 이 느낌은 C3나 그 다음에 아슬레타랑은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중족부 타이트함 정도는 C3나 아슬레타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강해서 처음에는 사람에 따라서 발볼의 크기에 따라서 불편하다 아니면 아프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착화감에서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신고 발을 어쨌든 집었는데 오른발은 그나마 좀 저한테 덜한 편입니다. 여기도 지금 끈을 아까 지금 다 조아놨는데 이 그것 때문에 끈을 최대한 다 풀러서 발을 넣고 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신을 수 있는 여건은 돼요. 오른발은. 근데 왼발은 제가 오른발을 신고 그래서 이게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왼발이 어떻냐고 신었는데 오른발은 그래도 이 상태로 충분히 끈을 다 풀고 신으면 타이트하긴 한데 신을만한데 왼발은 상당한 적응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발과 신발의 일체감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발에 이제 예를 들면
뭐죠? 크기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서, 보편적으로 다 모든 문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축구화를 딱 맞게 신는 입장에서, 어쨌든 왼발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면, 이 축구화에 충분히 왼발 자체가 적응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제 경우에는 오른발에 비하면 왼발에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되면 축구화를 구입해서 신지는 않게 됩니다. 제 경우에. 다만, 이제 기대되는 거는 뭐냐. 여기에 있는 가죽 부분들이 굉장히, 보기에도 뭐 굉장히 좋아 보이죠. 잘 가공된 가죽을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신으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신어도 해소가 되긴 하겠다 하는 느낌은 들어요. 그 다음에 미드솔의 높이도 아슬레타보단 미세하게 낮고, 그 다음 C3보단 약간 더 높은 정도로 느껴져요.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난엑스 쿠셔닝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발이 일단은 다른 제품에 비하면 조금 더 이 쿠셔닝을 실제로 이렇게 눌러서 인솔에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점 때문에 신발 전체가 주는 그 높이감에서 미즈노 제품보다는 훨씬 높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아슬레타랑 거의 비슷한데 C3보다는 약간 더 높은 느낌이 든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핏은 이게 오른발 왼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니까 260으로 가면 어떠냐. 물론 260으로 가면 발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서 편해진다고는 느껴져요. 편해질 거라는. 다만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가게 되면 다시 길이를 희생시켜야 되니까, 길이를 희생시키게 되면 제가 컴피나스 모델 20주년인가? 그거를, 샀을 때 느꼈던 불만족감. 그게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55에서 캄피나스랑 사인루이스의 이 발볼의 차이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좀 두 차이를, 픽스상의 어떤 차이를 좀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신고 단단한 하드그라운드에서 움직여보면, 이 제품은 오른발인 경우에는 지금 이 앞쪽 부분과 뒤쪽 뒤꿈치 이 부분, 이 부분에서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였을 때, 발의 스텝의 상에서 그라운드 컨택이 되면서 느껴지는 부분에 별로 이질감이 없는데, 왼발인 경우에는 지금 발이 어쨌든 잘 안 맞고, 뭔가 이 신발과 제 발 사이에 여러 가지 이질감 아니면 이격 이런 것들이 지금 느껴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발이 움직여 보면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이 다소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따로 노는 듯한. 그건 뭐냐면 앞쪽이 닿고 뒤쪽이 닿고 하는 식으로 이 층체적이 뭐죠? 그 따로 놀듯이 이렇게 그 스텝을 밟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많은 상당 부분이 이렇게 비어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힐 쪽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이건 이제 C3보다는 확실히 뒤쪽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느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른발에서는 좀 이질감이 들어왔는데, 이 왼발을 착용을 하게 되면 신발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신발과 발 사이의 일체감이, 그러니까 같이 일체가 돼서 움직인다는 느낌이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받아놓고 약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오른발은 어쨌든 간에 신으면서 끌고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왼발은 지금 이 아웃솔 이 앞뒤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가운데가 많이 비어 있는 이 부분, 물론 다른 신발도 보면 이렇게 비어 있긴 합니다. 이 제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 어쨌든 요 가운데 부분들은 되게 조그맣게 처리가 되고, 아슬레타도 여기가 살짝은 비어 있죠. 비어 있는데 지금 이 데스포르치에 비하면 이 비어 있는 공간의 크기가 여기가 데스포르치가 훨씬 더 많아서 마치 앞쪽과 뒤쪽이 그 분리된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솔 구조처럼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스터드를 갖고 있는 축구화의 어떤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처럼 되는데, 문제는, 이 TF1은 어쨌든 간에 그라운드 이 전체가 다 지면에 딱딱 붙어 있을 경우, 그리고 실제로 양발을 딛고 서 있으면서 발바닥을 활용해서 볼 컨트롤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을 가정을 하면, 이 앞꿈치와 뒤꿈치 사이에 이 벌어져 있는 간격 때문에, 볼 컨트롤을 하거나 할 때 초기 느낌이, 앞과 뒤가 약간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거슬리는 거였어요. 물론 이것도 제가 이제 실차게 만약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완화의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역시 볼 컨트롤성인데, 이 제품인 게 데스포르치가 저희가 그 늘 말씀드릴 때 이 풋살 전용이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 이 지금 아스레타랑 비교를 하면, 나중에 또 비교를 따로 해드리긴 할 텐데, 지금 C3랑 비교로도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러버 부분, 그 다음에 앞쪽으로 올라와 있는 이 스티칭 되어 있는 러버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신발의 라스트가 어쨌든 이쪽이 조금 더 넓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가 편편한 면으로 구성, 이게 지금 이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일반 축구화처럼 여기가 둥글하게 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거는 여기가 납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신발의 기본적인 라스트가 사뭇 다르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발을 어떤 식으로 홀드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비춰보면 보시면 어쨌든 간 이쪽이 고무 러버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느낌 들어요. 물론 위에서 내려다보면 실제로 여기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늘 이 제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전형적인 풋살화로 보인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부분이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앞쪽 고무 부분과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고무 부분들이, 그러니까 킥을 할 때 발을 밑에서 집어넣어서 공의 밑에 들어가도록 하는, 공이 이렇게 지면에 올려져 있으면 그 지면에 공이 발이 끝이 들어갈 수 있는 각도 에서 이 앞쪽에 쉐이프가 날카로울수록 깊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공을 높이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제가 다른 이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천연잔디에서 롱킥을 배우게 되면 공을 높이 띄워서 찰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공이 잔디 위에 떠 있고 발은 잔디 밑에서부터 공의 밑둥지로 들어가서 공을 띄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품들은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풋살같이 예를 들면 코트의 길이가 30m다 뭐 20m다 이러면 그 길에서는 사실 공을 높이 띄워서 강하게 차거나 아니면 그 공의 그 궤도를 높게 설정해서 찰 그런 기회가 없죠. 풋살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솔 플랫. 물론 이렇게 비교하면 뭐 이 데스포르치가 특별히 더 넓다 이렇게 얘기는 어려운데, 보기에는 약간 넓게 보이긴 해요. 넓게 보이긴 하고, 그 다음에 뭐 스터드의 높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TF인 경우에는 구조만 지금 두 제품을 이렇게 딱 비교를 하면 구조만 다른 거지, 실제로 이 스터드의 높이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드솔의 두께, 그 다음에 미드솔 에바의 여기 그 뭐죠? 창의 그 쿠셔닝 정도, 단단한 탄성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를 만약에 감안을 했을 때 성형만 잘 이루어지면 풋살에서 컨트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기본적인 안정성은 뛰어나고, 소재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의 댓글에 TF를 자꾸 사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터드가 달려있는 제품보다는 어쨌든 TF가 공을 다루거나 공을 가지고 연습을 하거나 하는데 훨씬 유리하고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왜냐하면 늘 발바닥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연습할 때는. 그게 팀 훈련만 하더라도 공이 외부에서 주어지지만, 대개 혼자 훈련하는 거는 내가 발바닥을 이용해서 공을 띄워 올리거나 뭐 어쨌든 형태로든지 그렇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TF와 그 다음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보통 뭐 개인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운동을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발이 편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훨씬
연습을 하거나 뭘 하거나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TF화가 쪽이 일반적인 스터드 있는 모델보다 좋은데 어쨌든 이 데스포르치는 딱 지금 신으면 거의 오른발 왼발 다 1차적인 느낌은 꽤 넓어 보이는 이 라스트를 구조를 갖고 있고 중족부 쪽이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착용을 하면 마치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를 신은 것처럼 단단한 홀드성. 이게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뭐 저림 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족부 쪽이 너무 아파서 신발을 신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 힐 쪽도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실제 높이가 신으면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뒤쪽에 있는 힐에 지금 이 안 여기에 그 쿠셔닝 장치들이 신발 내부 쪽에서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도 지금 이제 개인에 따라서 힐 쪽이 약간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따라서 이 제품은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발에 딱 맞게 신어야 된다. 근데 이제 발에 딱 맞게 신을 때 그 핏이 발을 지나치게 이 중족부 쪽을 압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결정적인 이 신발 신어야 될 신을 것 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착으로 가면 이 축구화에 대한 진가가 조금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착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이번 주에 저희 구독자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실착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실착 영상까지 할 수 있으면 제가 해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신발을 신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착을 하기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반품을 한 수밖에 없죠. 반품을 한 수밖에 없고, 제가 느낀 리뷰의 내용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뭐, 더 이상 이 제품에 대한 어떤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뷰를 해서 이제 성형 과정, 실착 리뷰를 하면서 성형 과정을 거치면서, 핏감이 잘 조정이 되고, 그러니까 오른발은 뭐, 금방 적응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왼발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지금 상태로는 이 왼발이 오른발과 같이 움직여보면 왼발이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착화성에서 약간 불편을 해요. 불편한 점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가죽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승질, 그러니까 성형성에 대한 기대를 내가 얼만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 말고는 뭐 기능적으로는 이 제품이 뭐 어느 정도 좋다 안 좋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소재들이나 구조 이런 걸로 보면 일반적인 평범한 TFI 전형이다, 부사라의 전형이다. 그러나 쿠셔닝도 좋고 소재상으로도 그렇고 신발 내부의 마감 소재, 사용된 소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요 가격대에 가성비에 딱 맞는 정도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의 제품도 괜찮지 않냐. 물론 제가 보기에는 쌍루이스에서 한 11만원 정도 때 아니면 캄피나스 10만원대 하더라도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어떤 기능성의 차이를 보여주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 제품인 경우에 지금 여기 사이드 메쉬 쌍루이스는 제가 그래서 이거 구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중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사이드 메쉬인데요, 이 메쉬도 물론 이제 강도가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운동하는 아침 운동에 이슬이 많은 구장이면 이 메쉬는 치명적입니다. 물에. 그러니까 물이 이 킥을 인사이드 킥을 한번 할 때마다 이쪽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단점이고 그러면 이거는 신을 수 있는 게 건조한 그라운드밖에 안 되는 거죠. 쌍루이스는 물론 풋살장에 일부러 물을 뿌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완전 전형적인 터프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이라도 아침에 운동을 하시거나 하면서 이슬이 많이 내리는 구장에서 운동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거는 지나치게 물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C3와 아슬레타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실착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이 데스포르치 쌍루이스 제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